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삼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역사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한 느헤미야서도 역사의 책입니다. 이제 구약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책이 있고 또한 이렇게 그 시편과 잠언이 있고 예언서가 있고 또한 역사서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그 역사서가 그냥 그 초대교회 역사, 그 짧은 역사를 잠시 전하는 사도행전 빼놓고는 없지만 구약에는 역사서가 꽤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의 구약의 역사 전체를 봤을 때는 이 구약 시대 가장 마지막 부분에 속한 그러한 역사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왜 역사의 책을 성경의 말씀으로 허락을 하신 것인구나.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보실 때에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는 이제 말씀을, 율법을 통해 직접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고 또 시를 통해 예언서를 통해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지만 역사를 통해서도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손을 들어서 당신의 역사를 펼치시는가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인물들을 일으켜 당신의 역사를 펼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역사가들은 사실 유대나라, 그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려지고 나중에는 유대나라라고도 불려지는 유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유대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 그 배경이 있을 때에는 진짜 큰 나라는 페르시아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 중동, 이 소아시아를 완전히 장악한 페르시아를 사실 더 주목을 했지 뭐 유대에 대해서는 그 작은 나라, 그것도 나라를 빼앗기고 추방당했다가 이때 막 사람들이 돌아와서 재건하고 있는 이 나라에 그렇게 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에 더 관심을 두고 아니면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헬라 문화가 일어나면서 헬라의 문화와 철학이 이제 그 지중해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북아프리카와 이 소아시아도 완전히 장악하게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헬라 문화에 더 초점을
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유대 나라, 이 작은 나라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 구속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그 salvation history죠.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죽게 된 이 세상, 이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한 나라를 세우시고, 이게 작은 나라이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에 특별한 관심을 두시는 것이고, 때가 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 소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대 나라, 이 유대 나라 민족 가운데서 나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는 유대 나라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잘 보존이 돼야 되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잘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가 쭉 진행이 되다가 지난주에 잘 말씀드렸지만 BC 586년도에 나라를 잃게 되고 바벨론으로 추방당해서 완전히 그냥 패배된 나라로 갔다가 70년 후에 이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지금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제 이 시점에 일어나가지고 돌아오는 백성들, 또 남아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잘 연합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짓게 되었기, 재건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까지도, 도시까지도 잘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올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그 예루살렘의 명성이 높아져서 그곳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도 온 세계에 높아지며 성전과 예루살렘을 통해 유대 백성들의 거룩한 정체성이 세워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예루살렘이 반드시 재건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등장되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때 등장하지 아니하였다면은 그 예루살렘은 무너진 상태에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 돌아온 백성들, 또 남아 있는 백성들은 살기에 바빠 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큰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저 멀리 있는 페르시아 수도인 수사에, 그것도 페르시아 왕이 있는 궁전에서 이제 왕을 돌보는 한 사람,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 이 비전을 주시어서 그가 이 비전을 갖고 일어서게 되는 역사를 느헤미야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그의 리더십을 통해 이제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며,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시 한번 성전의 백성들, 예배하는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지속되는 중요한 역할을 느헤미야가 감당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장을 통해서 보았던 내용은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느헤미야가 특별히 하나님께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사용을 받은 것인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본받자,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는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 우리도 기도하자, 이 나라가, 이 역사가 완전히 꼬여 있었을 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보이지 못했을 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답과 하나님의 해결책을 갖고 등장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에서 풀어주셔야 이 남북관계의 이 복잡한 관계가 풀어지고 이 땅이 고침을 받을 텐데,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자.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자고 지난주에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2장으로 이제 건너왔습니다. 자, 1장과 2장의 사이에는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장 1절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느헤미야가 이제 비전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2장 1절을 보면은 아닥사스다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유대 캘린더를 보면은 4개월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근데 2장에 와서는 이제 지금까지 기도했던 내용들 4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찼다. 이 기도의 때가 다 이루어졌고 액션으로 옮길 때가 된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백성들이라면 기도하는 자리에도 가 있어야 되지만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는 자리에도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있지만 기도에 따르는 우리의 헌신, 하나님이 요구하신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는 자리에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경우 1장에서는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2장에서는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때가 참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지은 이유도 기도할 때가 있고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실행으로 취해야 될 때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점프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액션을 취하는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그가 극복해야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각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잘 듣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잘 한번 상고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경우 그가 첫 번째로 극복한 요소는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의 경우 그는 이제 그 왕의 술 관원이었다고 1장 11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왕의 밥상과 왕의 술상을 책임지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왕이 가장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2장에서 이제 4개월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부터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경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왕의 그 술자리, 왕의 그 음식을 차린 자리에서 그의 신하가 사적인 일로 어떠한 그 수심, 이 근심한 얼굴을 보였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애로였습니다. 그렇죠? 왕의 그 자리에서는 어떤 수심을 보일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근데 이 대제국의 왕, 그 당시의 왕이면 하늘 그 자체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대제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수심의 얼굴, 수심, 이 근심하는 얼굴을 보였을 때 왕에게 큰 신뢰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너에게 이 수심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큰 신뢰를 범했구나. 그리고 혹시 이제 왕이 너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자신이 가슴속에 갖고 있는 그 근심의 내용을 다 말하면 왕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알 수가 없어서 그는 크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느헤미야가 극복하지 못하면 여기서 말씀이 끝납니다. 그가 이 두려움을 그 왕 앞에서 두려움, 여러분 오늘날 이 북한에서 이 절대 그 북한의 지도자 앞에 그 노인 장병들도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고전 문화의 이 왕 앞에서
왕이 무슨 일이냐 하면서 근심된 얼굴에 대해 사적인 그 걱정에 근심을 보였던 그 느헤미야에게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은 이건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그가 극복하지 못했다면 모든 것은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왕 앞에 가서 요청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지 다 알았지만,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 알았지만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왕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다 털어놓습니다. 왕에게 이러한 일로 나는 슬픕니다. 나의 그 조상들의 아비들이 묻혀있는 그 성이 이렇게 황폐된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어찌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그 느헤미야를 평소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관용을 베푸는 것을 보고 7절, 8절, 9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즉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요, 조서를 써주세요. 조서를 써주셔가지고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총독들이 내가 들어가는 것을 왕의 권위로 허락할 수 있도록 조서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그 들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숲을 관리하는 자에게 조서를 써주셔서 이 일을 위하여 이 제목을 나한테 이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서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군대를, 마병과 군대 장관을 내게 붙여주셔서 오고 가는 길에 화가 임하지 않도록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담대하게 왕에게 요청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평소에 느헤미야를 사랑하고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사실 그 이 모든 역사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 왕에게 이 관용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분명히 실제적으로는 그가 움직여서 일이 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것인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느헤미야라는 자가 이 무대에서 이 때가 찬 무대에서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그렇죠? 우리를 마비시켜요. 언젠가 제가 기사를 보았는데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파워풀한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움이 아니라고 해요. 두려움이라고 해요. 사람을 완전히 한쪽으로 몰고 우리의 그 반응을 완전히 한쪽으로 몰고 가는 가장 파워풀한 요소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가야 될 길을 알면서도 두려움이 나를 꽉 붙잡고 있으면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 두려움 때문에 다운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두려움, 가정의 두려움, 재정의 두려움. 두려움이 우리의 영성도 망가뜨립니다. 근데 두려움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하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노 땡큐 하면서 내가 이것을 저버릴 수가 있고 사이드로 밀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 이걸 내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고 도리어 뭘 주셨는가? 오직 능력,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 능력의 마음이 뭡니까? 두려움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지요. 두려움을 일으키는 상황을 내가 도리어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을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이지요. 그렇죠? 능력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요소가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 앞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원고도 안 보고 설교하면서 내가 지금 살짝 이 횟가닥 할까봐, 살짝 삼천포로 빠질까봐 두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두려워요. 진짜 해보세요. 두려운데, 그런데 항상 어떻게 이기냐 하면은 하나님께 목자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목자의 마음을 주셔서 여기서 강연자로 서는 게 아니라 목자로 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하고 세우고 무장하기 위해 주여 목자의 마음을 주세요 하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없애시더라고요.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세요. 절제하는 마음, 마음을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요. 샬롬. 그러니까 이 절제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마음이 절제가 안 되면은 진짜 금방 무너져요. 망거지고 무너지고 두려움에 마비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이게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내게 두려움이 닥치면 나는 오히려 여호와를 의지원하리로다. 그렇죠? 두려움이 내게 임하면 나는 여호와를 더욱 의지하리로다. 그거예요. 두려움이 내게 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초점하세요. 두려움에 초점을 두시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돌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지배를 받으면 두려움이 나의 신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 위에 계십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의지하면서, 두려움이 내게 닥치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경우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담대한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셔야 돼요. 두 번째로 그가 극복한 요소는 지체하는 마음입니다. 지체하는 마음. 딜레이 시키는 마음. 다음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갑자기 이날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얼굴의 수심을 보고 너 어쩐 일이냐 말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그렇죠? 이제 그가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면서 잠시 묵도하면서 또 제정신을 갖고 힘을 얻어서 왕에게 할 말을 다 했지만 사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럼 이때를 좀 피해서 다음으로 밀 수가 있어요. 4개월 동안 기도하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역사하시는 때가 되었는데 나는 조금 후에, 나중에 더 환경이 좋아지면은 이러한 자리에서 피해 나간 후에 자꾸 지연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희 전에 전도서 3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쭉 보았지만 한 두 주 동안 보았지만 거기 보면 그 세상을 붙잡고 있는 때가 있죠. 타이밍이 있죠. 이 세상의 때, 세상의 타임은 원어로 보니까 크로노스로 나와 있습니다. 크로노스, 헬라어로. 이 크로노스는 지나가는, 흘러가는 시간이고 1시가 되면 2시가 되고 오늘 20일이 지나면 21일이 되고 이 시간 안에는 우리가 붙잡혀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크로노스가 있냐면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자들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크로노스, 이 때에서부터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질적으로 시간을 보시는, 시간에 붙잡혀서 흐르는 시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4차원 세계에 붙잡혀 있어서 시간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배하지만 하나님은 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는 자들은 그 때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경우 주님은 항상 그 아버지와 동행을 하고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와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서, 요한복음서를 보았지만 아버지의 때에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이때는 아버지의 이러한 때이다. 이때는 아버지의 이러한 때이다. 아버지의 때를 굉장히 민감하게 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때를 인식하시고 항상 움직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와 이렇게 동행을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 붙잡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그 이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그곳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번뇌,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예수님이 그때 떨치실 수가 없으셨죠. 그래서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깨어있어서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나와 함께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오죽했으면 이런 기도를 부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무거웠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지금이 아버지의 때이구나. 아버지의 때에 대한, 시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 전의 모습과 번뇌에 힘들어서 숨쉴 수도 없는 그 기도 전의 모습과 기도하신 후에 완전히 달라지죠. 아버지의 때를 인지하고 지금은 때가 왔다 하고 제자들과 함께 도리어 담대하게 자신을 붙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인지하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기도하는 백성들의 은사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경우 지체할 수 있었지만, 지체할 수 있는 유혹이 있었지만 조금 더 기다리면 어떨까? 조금 더 좋은 상황까지 기다리면 어떨, 지연할 수 있었지만 지체하는 마음을 극복하면서 이때를, 이 모멘트를 붙잡습니다. 자, 이게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순종의 자리, 실행의 자리, 액션의 자리로 가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 두려움을 극복하는 담대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원하고 싶어하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는 그 시점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두 주 전에 중국에 좀 갈 일이 있었어요. 심양하고 단둥을 들려 이제 다녀왔는데요. 우리 북한 사역팀이 지난주에 또 같은 곳을 가셨는데, 여러분, 그 심양에 가보면은 1870년대 스코틀랜드에서 건너오신 선교사님 존 로스를 통해 거기에 세워진 역사적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동광교회라고. 동광교회. 굉장히 역사적인 교회. 그리고 중국의 심각한 우여곡절 역사 가운데 전쟁을, 또한 그 문화혁명을 다 그냥 끝까지 버티고 오늘 그 만주의 수도였던 이 심양에 대표적인 교회로 이렇게 서 있는 동광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존 로스라는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번에 그 동광교회를 가서 이 존 로스 목사님에 대한 그 스토리를 좀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또한 이 한반도, 그때는 조선이었죠, 조선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분의 사역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존 로스 목사님이 처음에 그 중국에 도착하셨을 때 첫 해에 그 아내가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 살짜리 아이를 놔두고 갑자기 와서 1년이 되기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이 충격 가운데
존 로스는 극심한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는 그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언어 공부에 몰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도리어의 슬픔 가운데 주저앉고 여기서 이제 주저앉고 수동적인 자리, 절망적인 자리에서 벗어나오지 못할 수가 있었지만 그는 도리어 언어 공부에 몰두하면서 그 현지 언어에 자신을 완전히 던집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그 만주 현지어로 설교할 수 있는 선교사님이 되고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시키고 주님의 강력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선교사님으로서 그 액션을 취하시게 돼, 순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토마스 조선으로 건너갔다가 순교를 한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스토리를 접하게 됩니다. 이 로스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도에 웨일스에서 건너와서 그도 역시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1년이 되기 전에 병으로, 풍토병으로 죽게 되고 그 슬픔 때문에 한동안에는 방황하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선교에 몰두하면서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사각지대인 조선을 향해 들어왔다가 첫 순교자가 되잖아요. 이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스토리를 접하게 됩니다. 존 로스가. 그러면서 자기와도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 오자마자 사랑하는 아내가 1년이 되기 전에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가 아무도 그 당시까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조선에 관심을 갖고 거기서 순교자의 피를 뿌렸다. 자신에게도 토마스 선교사님과 똑같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나도 하나님께서 이 조선을 위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보자. 그때부터 그는 이 중국어, 이 만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조선어 번역에, 성경 번역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어 성경 번역된 이 한글로 번역된 이 누가복음서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성경이 한글로 그 전까지만 해도 한자로 이 그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썼지만 한글의 역사를 보면 이때부터 존 로스의 성경 번역부터 이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한글의 역사가 이때부터 보편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성경 번역 때문에 된 것입니다. 존 로스가 성경을 번역합니다.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그 심양에 온 이 조선 땅의 상인들 몇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죠. 서상륜과 서경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두 사람이 존 로스와 함께 성경을 번역하다가 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성경 번역이 다 되고 존 로스 선교사님을 통해 훈련, 양육을 받은 후에는 조선 땅 안으로 한반도 땅 안으로 이 성경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뭐라 권사인인가요? 옛날에 권서인 권서인, 맞습니다. 권서인. 책을, 성경을 이제 나눠주면서 파는 이 역할을 하면서 한글로 쓰여진 성경을 이 한반도 땅에 그분들이 이 서상륜 그 성도와 이 서경조 성도로 인해서 이 한글이, 한글의 성경이 이 한반도 땅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국의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펜젤로와 언더우드와 미국과 영국에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한반도 땅에 이르렀을 때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교회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 한반도 땅에 이미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는 것인가? 이 모든 공이 사실 존 로스를 통해 시작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한국 교회 역사서를 보면 이 존 로스의 슬픔과 극심한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때를 민감하게 인식하며 의식하며 그때를 따라 하나님의 사역에 몰두한 존 로스의 귀중한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신다면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사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명을 주시면은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 굉장히 지연하지 않고 지연하는 마음,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내 가슴 문을 두드리신다면 여러분 지연하시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 응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은 은혜의 때요, 오늘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이 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지연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 기도와 기도가 액션으로 취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지연하는, 지체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안일한 삶입니다. 내가 극복해야 될 세 번째 장애물은 안일한 삶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경우 그는 궁정에서 왕을 보살피는 왕의 right hand man, 오른팔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펴졌고 보장된 인생이었습니다. 저 멀리 유대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 사실 그에게는 상관이 없었어요. 저기 멀리 있는 예루살렘이 제대로 되든 안 되든 느헤미야에게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냥 안일한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왕을 잘 섬기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안일한 삶에서 벅차고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특권의 자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서 주어진 특권임을 자각한 것이었습니다. 이 특권의 자리가 나를 위해서 허락된, 내 팔자가 피기 위해서 허락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특권의 자리이다. 이 특권의 자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소명이 있다고 그는 깨닫고 안일한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젠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죠. Campus Crusade for Christ 충북 책임자인 서주택 목사님께서 이런 문장을 남기셨는데 참 그때 제 마음을 팍 찔렀습니다. 그가 이렇게 문장을 쓰신 글을 읽었습니다. 팔자 좋게 태어나서 팔자 좋게 살다가 팔자 좋게 무덤에 묻히는 인생은 도둑맞은 인생이요, 창피한 인생이라. 제가 한 20년 전에 이 문장을 봤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 말이 좀 짧지만 아직도 능숙하지 않죠. 그때는 진짜 짧았는데 미국에서 살면서 이 문장만큼은 확 와닿더라고요. 보통 저는 영어 문장으로 확 받았는데 이 문장이 그냥 한국적인 깊은 된장 뜨거운 그 매운 맛으로 확 받았는데, 그 한국에 그런 문장 있잖아요. 그 확실한 고추장, 그 팔자 좋게 태어나서 팔자 좋게 살다가 팔자 좋게 무덤에 묻히는 인생은 도둑맞은 인생이에요, 창피한 인생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잘못 길을 걸었기 때문에 조상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 바벨론으로 추방당했다가 이 역사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나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다시 왜 내 조상의 나라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어렵게 나는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디아스포라로 여기서 잘 자리 잡고 살면은 되는 게 아닌가? 여기서 하나님 축복 누리고 살면은 되는 게 아닌가? 팔자 좋게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내게 주어진 이 자리가 나를 위해서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담대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묵시라는 저 단어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은 방자에 방황하게 되어 있다. 백성들이 왜 방황? 하나님의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그곳에 백성들은 망하게 되어 있다. 굉장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방황합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방황하는가? 잡이 없어서 방황하는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희망이 없어서 방황하나요? 삼포세대라고 하죠. 연애를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미래와 희망까지도 포기한 젊은이 세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왜 방황을 하는 것일까요? 좌비 없어서요? 여러분, 좌비 많은 미국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좌비 많고 할 일이 많은 그 나라에서도 방황하는 젊은이들 많이 봤어요. 방황하면서 완전히 페르시아는 그냥 꺼져버리는 젊은이들 많이 봤습니다. 좌비 없어서 패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서도 패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다. 젊은이들이 왜 지금 포기 생활을 하는 것인가? 그들에게 비전이 없어서 그렇다.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던질 수 있고 생명을 걸 수 있는 비전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없, 하나님의 묵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은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다. 백성들이 방황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과 목적을 갖고 살라고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비전을 찾지 못할 때 나의 인생보다 더 큰 비전, 나의 인생을 걸고 나의 삶을 던져서 드릴 수 있는 그 비전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 선교회 창설자 고 빌 브라이트 박사님, CCC 창설자죠. 그리고 한국의 빌 브라이트 박사님과 함께 한국 땅의 CCC를 창설한 고 김준건 목사님, 그들은 항상 이 캐치프레이스를 달고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라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서 여러분들은 방황하는 것이라고, 한 번 사는 인생을 방황하면서 끝내지 말고 내 인생을 걸고 던질 수 있는 그 비전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라고 비전을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갖고 내게 주어진 인생이 내가 안일하고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아무리 편리하고 편안해도 거기에는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위대한 비전을 갖고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비전을 향해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일한 삶의 이 컨텍스트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야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액션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이 제자들을 나와 함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저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도하지 않고 도리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남아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소명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주님이 떠나게 되면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을 아셨던 것이, 그래서 그들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때 같은 내용으로 간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고 편안해지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보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실까? 아버지, 우리들을 거룩한 백성들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소속되지 않은 백성들로 주님께서 보존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허락하신 큰 비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과 다음 세대와 세계 선교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이것은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이 갈라진 이 나라를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북한과의 이 아픔은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매스컴으로 봤을 때 점점 더 심각해지는 문제로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밑에서 작업을 하시고 계세요. 밖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물밑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놀라운 일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서 북한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 북한에 가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외국에서 들어간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우리 그 패스포트만 갖고 들어가지 못하지 다른 나라에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디아스포라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들은 들어가서 거기서 밴류를 하며 거기서 사업을 하면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놓고 전도는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선교다. 들어가서 사는 것 자체가 선교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하면서 살다. 그런 자들이 지금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지금 정치적으로 더욱더 꼬이는 상황이지만 물밑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을 기경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에 이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같이 파도를 타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바람을 타고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인 사명이 있어요. 시대적인 사명 또한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우리가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 없습니다. 다음 세대 없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지금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포기하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또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아브라함 시대가, 아브라함 이 아비 세대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가 있어야 여호수아 시대가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계 선교. 여러분, 세계 선교 이 디아스포라와 함께 지금 외국에 펼쳐져 있는 750만이나 되는 디아스포라가 지금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탈북민들, 조선족들, 고려인들, 또한 미국과 그 유럽에서 온 지금 2세, 3세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왜 왔냐? 특별히 저는 이제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온 당신이 왜 왔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품고 한반도를 통고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이런 대답을 꽤 많이 해요. 제가 많이 묻거든요. 후배들에게 왜 왔냐? 당신은 왜 왔냐? 이런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디아스포라 파도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파도를 일으키시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파송된 2만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한국인들까지 합하면 더 많아요. 2만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과 그의 자녀들, 여러분 MK들, 선교사님들 자녀들, 미셔너리 키들, 이들은 진짜 보배로운 자원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 그 땅에 들어가서 문화를 배워야 되고 언어를 배워야 되지만 이 자녀들은 거기서 잘하고 있어요. 문화를 압니다. 언어에 능숙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정말 귀중한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계 선교에 이미 준비해 놓으신 MK들이 있고 디아스포라가 있고
세계교회가 세계선교단체가 웬일인지 우리가 보기에는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세계교회는 그래도 한국교회가 소망이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에는 더 이상 그들이 이렇게 영성을 찾지 못한다고, 영성을 찾지 못한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부흥의 물결 한국에서 찾고 싶다고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세계 선교의 물결을 한국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적인 사명,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가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설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불러주시고 이 교회 사명을 주신 이상 여러분들도 그 사명자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콜링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사명은 우리가 함께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기도용사 300 캠페인을 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용사 300 캠페인을 일으켜서 하나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준비된 300명만 가지고도 큰 일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기도용사 300명 캠페인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사명 교회를 통해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파도를 보면서 우리가 지연하거나 지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안일한 자리에서 남아있지 말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도 캠페인을 여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주신 이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300년 전에 영국에서 건너와 인도에 선교를 하시면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큰 영향을 끼친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세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오늘 우리 가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불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인식하며 살지 못하는 자들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역사는 항상 완전히 헌신되고 담대한 소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역사를 보았을 때도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저 먼 타국에서 성공하며 충분히 편하게 살 수 있는 느헤미야가 일어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중요한 이 고리점을 이룬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너희에게 빛이 임했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살기에 바쁘고 하루하루 살기에 버거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다른 모든 것을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불러주신 주님의 교회, 주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향해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병원처럼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은혜 받는 사는 곳이 교회이며 또한 학교처럼 양육받는 곳이 교회이지만 또한 군대처럼 움직이며 역사를 일으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아버지 군대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시대적인 사명, 오늘날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한국 교회로서 그 중에 한 교회로서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받지 말고 하나님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나는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비전이 있으면 주여 내 삶은 그 방향을 향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꼴을 향해 나갈 수 있음을 믿나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부모 세대, 그러한 청년 세대, 그러한 다음 세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통해 주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움직이는 공동체가 될 때 오늘날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콜링을 가지고 역사를 새롭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